제가 100여 분의 참여자들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경험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사연자들이 처음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보니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었고 아버지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였죠. 아버지라는 전시 타이틀인데요. 아버지의 가족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는 아버지가 시대를 변화하면서 아버지도 모습이 변화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존재해왔다. 우리 곁에 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진을 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고요. 아버지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거나 가족들 사진을 찍어주느라 사진 밖에 서 계셨죠. 아버지는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소중한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쩌면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당연해서 무심했던 우리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담기에는 모자란 우리 아버지. 이제는 그 한 분 한 분도 한 사람으로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